술이 있는 곳에 부도덕이 있다. 술이 들어가면 신중함이 떠난다. 의사들은 말기암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인생에서 가장 압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자전거를 함께 탔던 사람이 내일은 휠체어를 탈 수도 있으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과거를 그리워하는 삶보다는 현실에 적응하는 편을 빨리 취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일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와 글쓰기로 보내니까 내가 선택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고립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네, 이 모든 건 제가 쓴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독서하면서 이제 얻게 된 어떤 귀한 것들을 모아놓은 노트에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이들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과 대화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요. 남편의 삶의 어떤 모자이크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에서도 저는 항상 의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는 갈등 상황이 인생에는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떤 선택을 할때더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의미를 쫓아왔었다는 거. 그래서 되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한쪽의 주머니에는 애인이, 한쪽 주머니에는 교사가 이렇게 담겼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해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항상 어떤 게 의미 있을까? 어떤 결정이 의미로운 걸까? 저 사람하고 동행하면 참 지혜를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하고 많이 동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로 채워질 때 보다 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반짝이는 기쁨 있잖아요. 순간적인 행복.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뒀던 의미 있는 활동이 가져오는 기쁨은 굉장히 롱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만날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성인들은 하루 4시간을 홀로 보내지만 70대가 들어서면 혼자 보낸 시간이 7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시간을 외로움이란 딱지가 붙을지 아닐지 홀로 그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릴 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위를 휘두르려는 인물을 만나면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인간관계의 압박이 들어오면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평생 외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고독과 친구가 된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중에 하나는 혼자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찾는 것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행복한 인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삶은 끊임없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부분에 있을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반보 정도 뒤에 서줄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다. 내가 최선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오늘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은요. 그 성인들은 하루에 4시간을 보내지만 70대에 들어서면 하루에 7시간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책이나 운동, 요리 이런 것들로 많이 보내고 있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에서 다큐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좀 나름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까 하는 그런 궁리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재테크나 재물관리, 자산관리보다는 시간관리, 삶의 관리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먹는 거 굶지 않으면 됐다. 그래서 막뭘 자산을 키우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굶지 않고, 내가 입을 옷이 입고, 내가 누웠을 때 빗방울이 안 새는 지붕을 가진 집 안에 있으면 됐다. 나머지 시간들은 의미 있게 보내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관리하려고 게으르게 시간을 안 보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참 평정심, 마음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배우고 싶고, 매일매일 자라가고 싶고, 매일매일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 성장, 여러분과 같이 누리기 정말 바래요.